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바로 ST큐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먼저 영상 댓글 보시면 저희도 허브경제TV 채널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VIP 체험 기회도 드리고 있고, 매일 아침 8시 반마다 중요 이슈들도 문자,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도움되는 내용들만 추리고 추려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험 일지는 저희 홈페이지에 가감 없이 숨기는 거 1도 없이 다 올려놨습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기회 같이 한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링크는 댓글에 있습니다. 댓글 누르시고 채널 누르시고 하시면 돼요. STQ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는 안 돼. 건드리지 마. 거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네. 그 가격입니다. 바로 15,000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 구간이에요. 수리남 보셨나요? 거기서 이제 황정민 씨가 말을 하죠. 6대 4그 이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네. 뭐 16,000원, 17,000원, 17,000원, 18,000원, 19,000원, 20,000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15,500원에서 15,000원은 제가 허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는 와서 좋을 게 없어요. 와서 좋을 게 없고, 그리고 일봉상, 분봉상의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시도조차 지금 못하고 있다. 2만 원을 넘어가려는 의지는 있겠습니다만, 의지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넘거나, 혹은 넘어가려고 하거나, 이런 흐름 자체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 좀 많이 말씀드렸었던 게, 이 삼산, 그죠? 삼산에 대한 부담을 느끼긴 해야 됩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삼산에 대한 것은 좋은 건 사실 아니다.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만약에 모든 이슈가 이 구간 안에서 끝났다면, 이 구간 안에서 모든 게 끝났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삼산 맞고 떨어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람들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아, ST큐브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JP모넬스케어 그리고 요번 달말 12월에 그리고 또 이런 결과물들을 낼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삼산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란 거는 언제나 그랬듯이 조심해서 나쁠 게 있다 없다. 예, 조심해서 나쁠 게 1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JP모넬스케어 그리고 연말 이슈 이런 거를 보되 너무나 15,000원 깨지고 이럴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거는 굉장히 어떻다? 때로는 좀 리스키한 게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ST큐브가 이슈를 달고 12월 말 이슈에 한번 반응해주고 그 다음에 JP모넬스케어에서 어떠한 결과물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충분히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약간 좀 코로나 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리고 코로나 쪽으로 돈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뭐 면역 항암이라든지 뭐 다른 바이오, 뭐 여타 바이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 좋구나, 뭐 이게 뭐 바이오의 시작이구나,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있다 없었다? 없었다? 거의 사실 뭐 없었다라고 보는 게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바이오 안에서도 돌고 도는 게또 이슈고, 돌고 돈다면 충분히 면역 항암 쪽도 우리가 기회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벌써 때려치우고 벌써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추가로 그 이후에는 충분히 한번 정도는 뭐 2만 원 구간을 열심히 뛰어넘고, 2만 원 구간을 열심히 뛰어넘고 다시 한번 25,000원에서 28,500원 요 박스 상단으로 올라왔을 때의 매물 소화,
그 후에 3만 원의 돌파, 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첫 번째 고비는 2만 원이고요. 그 다음 고비는 신고가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매수하시는 건 금지예요. 여기서 매수하시는 건 금지고, 차라리 2만 원 안착하고 2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의 매수 후 이런 흐름을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모멘텀이 바로 연말의 결과, 그리고 JP모건헬스케어를 통해서 계약권 나온다면 요거 한번 신고가 가는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흐름 기대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ST큐브 15,000원 깨지는 거 별로 좋지 않다, 요거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대응하실 때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좀 수고 많으셨고, 빨리 요 추세를 좀 돌려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요 추세를 못 돌리고 있는 게 조만간 한번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품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